학생도넛 캠프 청소년 문화 동아리 쇼케이스 요리 부분은 총 다섯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에 맞는 멋진 요리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뉴가 개발되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요리 부문 소개에 앞서 먼저 마스터 벤토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리 부문 마스터는요, 아까 뭐 인사드리기도 했는데 CJ 나인브릿지 총괄 셰프시죠. 김병필 셰프님 참석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님께서 함께 아이들과 꿈을 키우는데 앞장서 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말 특강을 통해서 직접 요리 시연도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맛볼 기회도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계속해서 심어주셨는데 정말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리 부문 참가자들이 최종 무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4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그리고 셰프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선보여지는 모든 요리는요, 잠시 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직접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무대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부스에서 여러분께 직접 음식을 선사해드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이번 음식 시연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맛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맛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아침부터 아이들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 기특한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지 많이들 지켜봐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리 부문 발표 차례차례 만나볼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요리 부문 무대가 완성됐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본 후에 첫 번째 참가팀인 제과제빵 연구반의 발표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요리 부문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제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해요. 제가 티라미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너무 맛있다. 이 표정을 상상하고. 처음에는 되게 낯을 많이 가려주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았던 기회? 제가 만들어낸 요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케이스까지 조금 더 힘내서 화이팅 해봐요. 만나보지 못한 셰프님 만나면서 느낌적도 많고 가장 큰 거는 협동심이 좀 올라간 게 있고 또 이렇게까지 올 수 있던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사이가 돈독해졌고 만나 뵙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뵐수 너무 기특하다고 해주고 싶어요. 잘 챙겨 먹어. 아, 당연하지 엄마. 나 내일 전화할게. 끊어. 홈쉬머스와 시폰 케이크는 나를 위한 화려한 선물. 단호박 타르트와 포카치아는 혼자서 잘 챙겨 먹지 못할 때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같아요. 저희 제과제빵 연구반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요리합니다. This is a good day as any to start the rebuilding of life.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일관광고등학교의 제과제빵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를 맡은 강세진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제는 한 사람을 위한 요리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요리라는 단어 안에 문장 안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자인 사람을 위한 요리, 두 번째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며 스스로 잘 챙겨 먹지 못할 때 건강과 잘 챙겨 먹지 못하고 건강과 행복을 소홀해지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요리입니다. 사랑을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사랑을 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보답의 의미를 담은 요리를 하고 싶고 건강한 요리로 봉사하고 싶은 저희 동아리원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라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때론 기분 좋게 즐기는 화려함, 나를 위한 달콤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단호박 떡 타르트와 쌀 시폰 케이크, 홍시무스 베린느, 옥수수 포카치아로 총 4가지입니다. 단호박 떡 타르트는 아몬드와 팥, 떡, 직접 만든 떡이 가득한 타르트 위에 단호박 무스를 잔뜩 올려 맛과 건강을 모두 사로잡은 든든한 간식입니다. 포카치아는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이 즐길 수 있도록 토마토, 올리브, 옥수수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준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가 될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케이크 한 판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간단 작지만 화려한, 화려하지만 간단한 1인용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홍시무스 베린느는 과일을 잘 사 먹지 못하는 1인용 1인 가구를 위해 제철 과일을 잔뜩 넣어 준비한 디저트입니다. 잘 익은 홍시로 가득한 무스와 각종 견과류가 가득한 그래놀라를 곁들였습니다. 저희 제과제빵 연구반이 준비한 선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뒤쪽 부스로 오셔서 선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받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혼밥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식사를 선물해 주신 제과제빵 연구반의 무대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요리 부문 두 번째 동아리 나라올라 팀이 준비한 요리는요, 소녀였던 그녀에게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부문 두 번째 동아리 나라올라 팀이 준비한 요리는요, 소녀였던 그녀에게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 옛날에 내 친구들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한 거 기억나? 된장찌개, 감자조림, 호박볶음. 엄마 음식은 늘 최고였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덕분에 나 이만큼 씩씩하게 컸다. 근데 엄마는 맨날 내 뒷바라지 해준다고 근사한 식사도 못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맛있게 먹어줘. 안녕하세요. 저는 고명경영고등학교 나라올라팀의 김수진입니다. 저희 팀의 작품명은 소녀였던 그녀에게입니다. 이름 세자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꿈이 많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제 꿈을 열심히 지지해 주시지만 정작 저는 어머니께 멋진 요리를 대접해 드리지도 못했고 비싼 외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양식을 잘 접해보지 못한 그런 어머니에게 맛있고 멋있는 하지만 어머니께 친숙한 한식의 맛을 더해 어렵지 않은 요리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해산물 김치 라따뚜이와 4가지 장 소스를 곁들인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수정과 티라미수입니다. 해산물 김치 라따뚜이에는 묵은지를 사용하여 어머니께 가장 친숙한 김치의 맛을 담아 한국적인 느낌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피로 해소에 좋은 쭈꾸미와 노화 방지에 효과를 주는 새우를 넣어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한 요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게트를 직접 구워 라따뚜이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는 기존 양식 소스에 유자와 간장을 곁들인 유자 소스, 연겨자를 사용한 겨자 소스, 된장을 활용한 된장 크림 소스와 깻잎과 쌈장으로 만든 페스토를 곁들여 한식의 풍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감귤칩과 파프리카 전과를 올려 다양한 맛과 식감을 내주었습니다. 마지막 메뉴인 수정과 티라미수는 기존의 티라미수에 사용되는 에스프레소 대신 수정과를 사용하여 한국 전통 차인 수정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크림 위에 홍시 퓨레를 얹어 홍시의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감말랭이와 도라지전과 잣과 대추를 올려 장식하였습니다. 저희의 꿈을 이 자리에 펼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하였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하며 다양한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저부터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심술도 많이 부리고 투정도 많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는 착하고 예쁜 딸이 되어 꼭 효도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저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멘토님들 덕분에 즐겁게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동아리 날아올라가 준비한 무대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요리 부문 세 번째 무대입니다. 동아리 뷰티 가또의 해를 품은 달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CJ 도너스 캠프 요리 부분에서 발표를 맡게 된 대경상업고등학교 부티갓도의 아벨라 장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은 살면서 하루 동안 하늘을 다섯 번도 올려다보지 않는다고 해요. 이마저도 하늘을 자세히 보지 않는데 자세히 올려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은 굉장히 이쁘답니다. 저희 뿌띠가또는 하루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작은 디저트 속에 하루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았습니다. 낮에 따사로운 햇살과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달빛을 연상하는 디저트들을 만들어보았는데요. 햇님 달님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이렇게 학업 또는 일을 열심히 하며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희는 해를 품은 달이라는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작품인 잘든 블루입니다. 푸른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식감을 가진 토마토, 딸기, 머린 쿠키 위에 딸기 겔과 치즈케이크, 그리고 바지 소스를 뿌려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비주 플라워입니다. 투명한 젤리 속에 아기자기한 꽃이 보이게끔 하여 마치 보석이 꽃을 품은 듯한 화사함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스타 온 더 나이트 스카이라는 작품입니다. 밤하늘의 별이라는 작품이고 다크 초콜릿 속에는 프랄리네, 화이트 초콜릿 속에는 솔티 카라멜을 넣어 달콤함과 짭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디저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벨 누엣인데요. 살구무스와 화이트 무스를 뿌리고 원형 설탕 공예와 금박 등을 이용해 달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연상한 디저트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빌리엘 눈인데요. 도시와 달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구운 케이크 시트 위에 버터크림으로 직접 아이싱을 하고 하나하나 모양을 낸 케이크입니다.
초승달과 도시의 건물 모양이 돋보이는 케이크예요. 네, 저희의 작품 소개는 끝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저희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대경상업고등학교의 저희 조은별 선생님, 구명관 선생님, 차영진 선생님, 오늘 오신 일본어 박정현 선생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멘토님들 이서연 멘토님, 최진영 멘토님 감사드리고, 제일 감사한 건 제일 감사한 건 이렇게 쇼케이스 열게 지원과 장소를 항상 저희를 위해 열심히 해주시는 CJ 관계자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작품을 통하여 하루의 아름다움을 맛보세요. 네, 저희 이제 뿌띠기아트의 발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를 선사해주신 뿌띠기아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에이징이 준비한 행복한 상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CJ 도너스 캠프 요리 부문의 팀 에이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이나 명절 때 할머니 집 내려가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직접 요리를 해주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행복한 상 차림, 행복한 한 상을 차려드리자는 의미로 행복한 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함인데요. 다양한 식재료를 조화롭게 구성하며 보양식과 같은 효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둘째는 부드러움입니다. 치아가 연약한 할머니를 위해 조리 과정에서 튀김이나 생식보다는 찜과 곱게 다지는 조리법을 선택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행복입니다. 음식을 드시며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라는 손주들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7명의 팀원이 각각 하나의 메뉴를 맡아서 조화롭게 구성하였는데요. 한 상에 밥, 국, 찜, 전, 후식 등등 골고루 담아서 상차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연잎 전복밥은 잡곡밥의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전복을 곁들이고 연잎에 감싸 쪄낸 건강밥입니다. 율라는 딱딱한 밤을 쪄서 으깬 뒤 꿀과 계피 등을 함께 섞어서 빚어낸 한식의 디저트입니다. 서여향병은 마 찹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의 효과적인 마를 부드럽게 쪄내고 찹쌀가루를 묻혀 지져낸 전입니다. 신선로는 할머니께서 다양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고루 담아낸 음식입니다. 구절파는 밀 대신에 메밀전병, 소고기 대신에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구색을 한번 바꿔 봤는데요. 할머니의 건강에 맞는 채소들을 네, 올려보았습니다. 또 오색 대하찜은 새우를 곱게 다져서 한입에 먹기 쉽게 등분을 내었고요. 그렇게 해서 쪄서 올렸고 연제육찜은 돼지고기와 두부를 맛있는 간장 양념으로 만들어 네, 조려내었습니다. 네, 저희는 도너스 캠프 활동을 통해 멘토님과 친구들이 서로 요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팀원과의 조화와 협동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이런 기회를 주신 CJ 여러분들과 모두들에게 저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요리였는데요. 에이징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요리 부문 마지막 동아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리의 청춘 꽃길만 걸어요. 만나보시죠. 20살의 연우야. 20살의 효령아. 20살의 사연아. 20살의 승민아. 20살의 여진아. 성인된 건 축하해. 앞으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을 텐데 너를 항상 1순위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너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생각과는 많이 다른 현실을 살고 있겠지만 너의 선택을 믿으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잘 버텨보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연산업정보학교 아리아리의 강서현입니다. 저희 아리아리는 꽃길만 걸을 청춘들을 위한 요리를 주제로 쇼케이스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 아리아리 팀원 5명 모두 올해 2020년 20살을 맞이했습니다. 20살, 청춘을 빛내기 시작하는 청춘들이 청춘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디저트를 저희 아리아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저트는 바바루아입니다. 바바루아라는 디저트는 끓인 크림에 젤라틴과 함께 푸딩처럼 먹을 수 있는 디저트인데요. 아래 무스층에 딸기 퓨레와 벚꽃 레진을 더해 벚꽃의 꽃말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바바루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는 유자 베린느와 자색 고구마 베린느입니다. 유자의 꽃말인 기쁜 소식을 담아 청춘들의 앞날에 기쁜 소식과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청춘들의 앞날을 축복해줄 수 있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래 통밀 크럼블과 유자 커스터드 크림, 유자 젤리, 생크림을 더해 구성해 보았습니다. 위에 토핑으로 머랭 쿠키와 망고 크런치를 올려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색 고구마라는 고구마의 꽃말은 행운이란 뜻으로 앞으로 행운이 함께하라는 의미를 담아 자색 고구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브라우니와 카스테라, 자색 고구마 크림을 이용해 구성하였고요. 위에 자색 고구마 칩과 머랭 쿠키, 초콜릿 가니쉬를 얹어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디저트인 크로캉 부슈입니다. 크로캉 부슈는 프랑스 전통 웨딩 디저트인데요. 특별한 날 먹는 이 웨딩 케이크를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슈가 폰던트를 슈에 입혀서 색과 달콤함을 더하고 캐러멜 소스로 원뿔 형태로 잡아주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청춘이란 단순히 20, 30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뜻하고 싶었습니다. 뒤쪽에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CJ 관계자 여러분들, 대학생 멘토분들, 저희 담당 선생님이신 우선아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요리 부문의 아리아리 강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 우리 또 셰프복을 입고서 올라와서 본인이 만든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긴장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만든 요리를 그대로 잘 여러분들 앞에서 뽐내줬습니다. 정말 더 이렇게 입맛을 돋우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해서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문화 동아리 쇼케이스 마지막 우리 요리 동아리죠. 아리아리의 화려한 디저트. 네, 청춘 꽃길만 걸어요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네, 정말 여러분들 아마 상상한 그 이상의 그 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 이용하셔서 뒤쪽 부스에서 한 분 한 분 저희가 나와서 소개해드린 그 요리들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요리 부문 학생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제빵 연구반 나라올라 그리고 뿌띠기아 또 에이징 아리아리까지 이렇게 다섯 개 동아리에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올라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덧붙여야 될 것이 오늘 이 요리 부문은요 CJ 임직원 그리고 전문가 멘토분들께서 4개월 동안 멘토로 활약을 해주셨고요. 쇼케이스를 위해서 정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뒤쪽에 CJ 제일지당 고청훈님 신태섭님, 유재창님 세 분 계셨고요. CJ MD1의 권주희님, 이강원님, 그리고 CJ 푸드빌의 김정희님, 김태웅님, 김지수님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마스터 멘토로 맹활약해 주신 분인데요. 김병필 총괄 셰프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병필 총괄 셰프님은 CJ 외식연구소에서 많은 신메뉴 개발에 힘써 오셨는데요. 요리 부문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총괄 셰프님께서는 가운데에 위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가운데 예, 좀 더, 예, 이쪽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네, 관객석 바라봐 주시고요. 네, 먼저 김병필 셰프님 마스터 멘토로서 오늘 함께 아이들의 발표와 요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그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를 보고서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코멘트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들 그 이 프로답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찍 와서 조금 둘러봤는데 학생들의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저런 눈빛이었으면 지금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먼저 이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준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동아리에 저도 4개월 전에 그 이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과제빵 그 연구 그 동아리 학생들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한 그 메뉴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다음에 날아올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뿌띠까또 보면은 현대인들을 위한 어떤 그 이 어떤 메뉴에 대한 구상, 그 다음에 이 아리아리 에이징은 어떤 가족의 사랑과 화합을 위한 할머니를 위한 어떤 그런 메뉴, 그 다음에 아리아리는 어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런 메뉴, 이런 부분이 어떤 기획 마케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메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이 마음만 갖고 있는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그 책이나 이런 데서 카피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창의력으로 만들었던 이런 메뉴가 향후에는 4개월이지만 이게 4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의 공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제가 30년 동안 어떤 셰프의 길을 걸었던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도 알려줬지만은 저는 꼭 한 세 가지만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지킨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겠지만은 여러분들 약식 동원, 그렇죠? 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 음식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과 사랑, 정성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인성을 갖고서 음식에 임하는 자세,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달리기를 할 때 꼬린점에 들어가는 사람은 1등, 1등 서열이 갈려집니다. 그거는 꼭 서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많은 셰프들과 경쟁을 이루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CJ 도네스 캠프 청소년 동아리의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본인들의 꿈과 어떤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하는 자세, 이 부분이 두 번째 부탁하는 그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능인으로서 다양한 스킬,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면은 어느 정도 습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그런 어떤 기능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잠깐 재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능을 잠깐 갖고 있는 사람을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마지막에 우리 아리아린가 거기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내외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학생들로 통해서 저 역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학생들도 본인의 꿈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뭐 부족하고 여러분들하고 평생 같이 함께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우리 학생들의 꿈이 꿈의 종착지에 꼭 다다를 수 있도록 나침반과 등대의 역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학생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대학생 멘토 여러분, 그 다음에 CJ 후배 멘토 여러분, 그 다음에 단장님 이하 그 CJ 도너스 캠프 그 스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만히 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스터 멘토 우리 김병필 총괄 셰프님께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요 민희경 부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예 뒤에서 나와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마스터 멘토 감사패. 꿈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꿈같은 만남을 선물해주신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문화 동아리 마스터 멘토 김병필님께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2일 CJ 나눔재단. 네, 이때 이제 딱 드리는 건데 먼저 드리고 들어가셨어요. 네, 좋습니다. 해서 감사패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또 기록할 수 있는 기념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께서 좀 예, 아이들과 함께 예, 나란히 좀 들어가서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멘토단 그리고 임직원 분들께서도 네, 함께 좀 무대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따로 뭐 포즈도 준비해요. 있습니까? 네, 아, 준비한 예, 포즈가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좋습니다. 임직원 우리 또 전문가 멘토분들께서도 네 양쪽으로 좀 나란히 서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양쪽으로 좀 나눠서 우리 임직원 멘토분들도 네, 오른쪽에도 네. 좀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빨리 사진 찍으려고 지금 벌써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포즈 한번 취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 예, 스웨그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정민이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카메라 어떤 거죠? 아, 예, 저 있군요. 예,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환하게 웃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념사전 촬영을 끝으로 요리 부문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네, 이어지는 무대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멘토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리 부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4개월 동안의 여정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례차례 예, 안전에 유의해서 네, 안전에 유의해서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아, 이 순간 잊을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정말.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멋진 셰프가 나중에 탄생하게 된다면 아마 이 순간,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해서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